이슈타 개봉기 바로 개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로션을 발라서 그냥 까지네요. 잠깐만 손톱깎이. 오 칼로? 나이스. 어 됐어요 됐어. 오케이. 자 개봉 박수. 아이고 오늘 전라도 사투리 들어갔죠? 기분이요. 이게 반짝거리는. 자 개봉해보겠습니다. 개봉해보겠습니다. 설명서 있고요. 있고요. 그다음에 간단한 설명룰. 근데 이게 불어로 돼 있네요. 미세 앙 플라세라고 써 있습니다. 무정 플라스. 무정 플라스. 아, 세팅 방법 뭐 이런 뜻입니다. 보드판 앞뒤가 있고요. 아 맵인 것 같습니다. 맵 이렇게 있고요. 오 한번 좀 잘 찍어주세요. 구성품이 되게 이쁘네요. 여러 가지 초원 타일들이 있고요. 점수 시트지, 나무 미플들. 오, 보석이 세 가지 색깔로 보석들. 그리고 각자 개인말 컴포넌트. 아, 뽕텐. 뽕텐이 보라색이 세 개, 빨간색이 두 개, 흰색이 한 개가 있네요. 색깔별로. 2인에서 4인까지 할 수 있는 게임입니다. 예. 어. 게임판이 있고요. 카드는 생각보다 적네요. 카드 퀄리티 괜찮습니다. 코팅. 아, 이렇게 제 손만한 크기 이렇게. 그런 거 자기 손이 얼마나 큰지 모르잖아. 샤넬 립스틱이랑 비교했을 때 사본 적이 없다 이놈들아. 자 그래서 대충 뭐 보석 빨간색 두 개로 3점 뭐 이런 느낌인데요. 아 모형 파일도 이렇게 있는 바닥 같아요. 정원이 이게 부제가 이슈타가 바빌론의 정원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정원을 좀 꾸미는 게임인데 컴포넌트가 이게 개인 미풀이고요. 정원사 물뿌리기. 이거 어디서 봤지? 아, 이거 우봉고에서 나오는 그 빨간색인데 그거랑 똑같이 색깔이 보라색 흰색이 있습니다. 이렇게. 정원 타일이 정원이 이렇게 하나짜리 그리고 두 개짜리 세 개짜리는 세 종류가 있어요. 이렇게 삼각형 살짝 꺾이네 일자. 자 이스타르의 룰 설명을 하겠습니다. 이스타르 세팅을 먼저 해야 되는데요. 처음에 카펫보드가 있습니다. 카펫보드 위에 이 초원 타일 종류를 설정하는 타일을 6개를 섞어가지고 랜덤으로 배치를 합니다. 랜덤으로 배치를 해주고요. 그 위에 맞게 타일을 놓는데 처음에 보면은 타일이 이렇게 물방울이 그려져 있는 게 있습니다.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씨앗이 있고 없고 해서 이게 시작 타일이에요. 이거 6개는 빼놓으시고요. 잘 섞어서 딱 반등분을 해서 그 그림에 맞게끔 타일들을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. 한 개짜리와 두 개짜리는 중앙에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. 그리고 게임 중에 이 중에 한 개씩은 타일을 빼는데 그거는 2인풀, 3인풀, 4인풀 때 다른데요. 아, 여기다가 이제 아까 시작 타일들을 그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. 그리고 2인풀 기준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. 토지 타일이요. 토지 타일 앞뒤가 똑같아요. 그냥 잘 섞어가지고 두 장은 기본적으로 깔고요. 그 다음 인원수만큼 가져가시면 됩니다. 2인풀이면 두 개, 4인풀이면 세 개, 4인풀이면 네 개 다 쓰고요. 2인풀 기준으로 두 개를 이런 식으로 끼게 되는데요.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되면 각 지역마다 한 개씩의 우물 그림이 있습니다. 우물은 보라색 우물이 3개, 빨간색 우물이 2개, 흰색 우물이 1개가 있습니다. 우물의 가치는 이게 흰색이 끝났을 때 8점짜리, 6점짜리, 4점짜리인데요.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우선 이 6개 중에 4개를 랜덤으로 그냥 깔게 돼요. 배치를 하게 됩니다. 타일 중에 보면은 선 표시가 되어 있는 타일이 있습니다. 이 색깔에 맞게끔 일꾼이 있는데요. 네 마리 중에 두 마리는 자기가 쓸 수 있게 가져가고요. 나머지 두 마리는 이쪽 카페트 보드에다가 두 마리를 세팅을 해냅니다. 잠금이 되어 있는 거죠. 그래서 잠금 해제를 해야 얘를 가져와서 쓸 수 있게 됩니다. 요 위에 있는 이 보석들을 다 세팅을 합니다. 세팅을 하는데 보면은 그림에 그려져 있어요. 이렇게 흰색 보석은 흰색을 놓고요. 빨간색은 빨간색, 보라색은 보라색을 놓고 비석 같은 곳이에요. 그래서 여기는 보석이 올라갈 수도 없고 타일을 올릴 수 없습니다. 나무들 카드가 있는데요. 그래서 자원이 많이 들어갈수록 점수가 높고요. 또 자원 개수가 똑같더라도 흰색,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석이 흰색이 좀 더 고급 자원이라서 흰색이 들어가고 또 빨간색, 보라색 순으로 점수가 좀 높아집니다. 셔플을 잘 해서 다섯 장을 오픈을 합니다. 리필하고 그 다섯 장 위에 이 나무 아이콘들을 깔아놓습니다. 이렇게 되면 준비는 끝입니다. 이 물주전자가 카페 타일을 돌면서 타일을 가져가게 되는데요. 처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원래 있던 곳에서 한 칸을 가서 그 위에 있는 타일을 가져와 온대요. 기본적으로 한 칸은 공짜고요.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갖고 있었던 보석을 한 개를 지불하고 한 칸을 더 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더 마음에 또 안 든다 싶으면 또 보석을 한 개를 내고 한 칸 갈 수 있는데요. 이렇게 총 세 칸까지 갈 수 있습니다. 자, 선부터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. 턴이 먼저 이 여섯 개 중에 처음에는 아무 지역에 배치를 하게 됩니다. 배치를 하면 그 지역에 있는 정원 타일을 가져와서 부착을 하는데요. 이 우물 지역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. 가져온 거는 이렇게 가운데다 그냥 놓을 수 없고요. 어떤 우물이든지 관계는 없는데 우물 지역에서 붙어서 부착을 해서 가야 되고요. 이렇게 놓게 되면은 논 지역에
보석들은 내가 먹게 됩니다. 타일에 보면은 그림이 총 세 가지가 그려져 있습니다. 이렇게 사람 모양, 그 별표 모양, 물음표 모양이 있는데 사람 모양은 사람 모양을 놓으면서 내가 갖고 있던 정원사를 여기다가 배치하게 됩니다.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이제 이 정원 지역은 이 빨간색 플레이어의 땅이 되는 거고요. 이 별표는 타일은 놓는데 정원사는 놓을 수 없고요. 다만 내가 갖고 있던 기존의 스킬보드에 표시를 하게 되는데 두 개를 가져와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곳에 틀을 하게 되는데요. 중요한 점은 밑에서부터 위로 체크가 됩니다. 즉 위에 걸 찍으려면 이걸 먼저 찍고 그 뒤에 이걸 체크를 해야 됩니다. 그리고 물음표는 조커 기능이라서 사람을 할 수도 있고 그레이드 할 수도 있습니다. 타일을 놓을 때 정원사가 있었는데 두 번째로 타일을 놓게 될 때는요, 이어서 놓으셔도 되고요. 한 정원의 타일이 다른 우물을 닿아선 안 됩니다. 이렇게 되면은 이 빨간색 플레이어의 정원이 여기도 이어지고 우물이 여기도 이어지기 때문에 이곳은 놓을 수가 없습니다. 이곳이 다른 플레이어의 땅일 경우는 이 각 플레이어의 땅끼리 이렇게 인접하게 놓을 수 없습니다. 또 여기가 이렇게 해도 놓을 수 없습니다. 뭐 이런 식이죠. 이미 놨는데 이 두 개가 붙을 수가 없습니다. 그렇게 게임을 진행하다가 이게 돌고 돌다 보면 계속 깔릴 거 아니에요? 그러다가 여기 더미 중에 첫 번째 더미가 끝나고 두 번째 더미가 바닥나는 순간 아까 보여드린 선 플레이어로부터 마지막 플레이어까지 하고 끝나게 됩니다. 즉 선 플레이어 때 더미가 끝나면 마지막 플레이어까지 하게 되고요. 마지막 플레이어 때 더미가 끝나게 되면 그냥 그 순간 게임은 끝나게 됩니다. 첫 번째, 주전자를 옮겨서 타일을 가져와서 타일을 배치한다. 보석, 그 땅에 놓였던 보석을 획득을 합니다. 그 그림에 맞게 액션을 수행합니다. 얘는 일꾼 배치고요. 여기 있는 나무를 내가 이걸로 지불해서 지을 수 있으면 지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여기서 보라색과 빨간색을 내고 이 나무를 지으면 이 나무를 내가 이 정원사가 있는 땅에다가 지어야 되는데 이 빈 땅, 초원에다만 이렇게 지을 수 있습니다. 짓게 된 카드는 제가 가져와서 뒤집어서 보관을 하게 됩니다. 몇 개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. 내 턴에 제한이 보석이 되고 그리고 정원이 유효한 게 있다면 몇 개든지 지을 수 있고요. 다 턴이 끝나고 짓게 된 뒤엔 리필을 더미를 채우고 턴을 패스하게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개인보드 스킬을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거는 보석 두 개를 먹는 거고요. 원하는 보석, 요거는 타이 하나, 이거 하나짜리 보너스가 있거든요. 보너스를 갖게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얘는 두 개짜리 갖게 되는 거고요. 여기는 여기 아까 잠궈놨던 일꾼 하나를 데려오면서 나무 중에 하나를 제가 킵을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이쪽은 역시 일꾼 하나를 데려오고 여기 정원 타일 위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를 나만 지을 수 있게 킵으로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건 이제 게임 끝났을 때 얻을 수 있는 점수 효과 같은 건데요. 역시 보석 두 개를 먹은 뒤에 올릴 수 있는 효과는 내 정원사가 있는 정원 타일에 인접한 아까 말한 비석 타일들 상 2점이고요. 이거는 즉시 7점을 먹고 또 기본적 패시브 효과로 아이콘에 일꾼을 놓는, 정원사를 놓는 효과가 그 자신의 개인 보드를 업그레이드하는 효과랑 똑같이 될 수 있는 거예요. 여기는 게임이 끝났을 때 내가 쓰지 못한 보석이 보라색이 3점, 빨간색이 2점, 흰색이 1점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요. 여기는 내가 지은 나무 카드, 즉 정원사가 이렇게 있는 나무당 2점을 먹는 거고요. 여기는 내가 정원사를 올려놓지 못한 정원사당 한 개당 7점이 되는 겁니다. 이름을 적용해서 점수는 총 4가지의 점수로 계산합니다. 첫 번째로 내가 지었던 이 나무들, 예를 들어서 나무를 이렇게 두 개 있으면 11점을 먹겠죠. 나무를 먹고요. 그 다음에 꽃을 점수를 먹는데 이 개념이, 게임이 조금 영향력 싸움 게임이에요. 이렇게 있으면 각 우물에 여러 사람의 세력이 이렇게 있을 수는 있죠. 왜냐면 뻗어나갈 수는 있으니까 이거가 두 개가 붙지만 않으면 되거든요. 그런데 이때 점수 계산을 마지막에 이 꽃 계산을 할 때는 뭐냐면 이 정원 타일의 크기가 중요하지 않고 여기에 붙어있는 그룹의 이 부시, 전문 용어죠. 이 수비 개수가 많은 사람이 꽃 점수를 먹습니다. 즉 이 빨간색 플레이어는 우물에 다 있고 두 개가 있고요. 주황색 플레이어는 세 개가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 빨간색 플레이어는 여기에 대한 점수를 먹지 못하고 얘만 꽃당 1점, 1, 2, 3, 4점을 얻게 됩니다. 그리고 더불어서 밑에 있는 우물 영향력 점수, 이 주황색 플레이어가 더 센 영향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보라색은 4점, 여기는 빨간색은 6점, 흰색은 8점을 얻게 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특수효과, 자신의 스킬보드에 상단의 보너스 점수들을 계산하고 이 총합산이 높은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.